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이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혜정씨랑 방송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아, 평소에 인사만 하고 지내다가 오늘 맞아요, 같이 한다고 맞아요.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상품을 보니까 이게 신발 재골기? 이게 뭐야? 막 저는 이러면서. 사실 스케줄표를 처음 봤을 때 신발 재골기 약간 무서운 거예요. 내 발이 뭔가 뼈 막. 맞아, 삐일 맞아. 것만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발 재골기가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이렇게 돌려서 우리 신발 발폭 넓혀주고, 맞아요. 길이 이렇게 넓혀주고 하는 거래요. 나는 이걸 봤을 때 처음에는 생소했다가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찾던 거다. 이런 생각 딱 꼭 했거든요. 필요한 것. 왜냐하면 항상 신발 사면 저같이 발볼이 살짝 이렇게 큰 경우는, 넓은 경우는 신발이 40, 45 중간을 신는데, 40을 신으면 너무 딱 맞고, 45를 맞아요. 신으면 막 헐거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45 셔요. 왜냐면 40을 하면은 참고 다녀야 되는데, 뒤에 다 까지고. 그 고통은 여자들은 꼭알수 맞아. 구두 힐 있어. 신을 때, 그래서 항상 애매해서 차라리 45 해서 앞에 깔창이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깔잖아요. 있어요. 뭐죠? 그거를? 이렇게 그거.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거. 그렇게 해도 헐떡거리더라고요. 결국은 맞아, 맞아, 늘어나니까. 맞아, 맞아. 그럴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40으로 서서 딱딱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몇 번만 돌리면 바로 넓혀지니까 그쵸. 너무 편한 것 너무 같아요. 편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셨지만, 역시나 우리 요즘 정말 제가 너무 슬픈 게 방송을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혼자 떠드는 방송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아니, 이거 들어오시는지. 원래 소통하는 방송으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떠들어. 우리끼리만 소통을 안 해, 그렇게. 우리끼리 뭐 연습하는 쉬워. 연습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VOD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발이 225, 230 왔다 갔다 해요. 어머, 작다. 애기, 까마다. 애기, 애기 애기. 얘기하죠. 애기, 본인 스스로 애기래요. 그런데 그 발이, 저도 선주 씨처럼 발볼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 225를 신으면 꽉 펴서 아프고, 230을 신으면 헐거워서 헐떡헐떡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맞춤 수제화 이런 거를 하더라도 딱 맞지 맞아요. 않고, 그리고 비싸잖아요, 시중에. 그럼요. 너무 우리 비싸. 뭐돈 많이 벌면 진짜 전용 그래. 맞춤으로 하면 되지만,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별로 없으실 것 없으실 것 같아요. 같아요. 이미 아무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효근님이, 김효근님은 누가 봐도 누군지 알것 같아요. 네, 우리 바로 맞아요. 앞에서 지금 애기애기하게 감독님이 우리 저 김효근님인데. 김효근님 채팅방 입장 안 하고 본인들 방에만 놀고 있어. 그러고 있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유도하세요, 채팅방에. 채팅방 좀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인맥 동원 빨리 하세요. 맞아, 좀 해주세요. 오늘 제 인맥을 좀 동원해볼까 그랬나 봐요. 저도, 아니, 아쉽네요. 근데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저도 한번 옛날에 그때 무슨 방송할 때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제 흑역사를 막 이렇게 채팅창에 올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흑역사? 재밌었겠다. 근데 너무 막 얘기하다. 야, 지금 여기 범계역에서 술 먹고 너는 지금 취해서 뭘 하고 있었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나는 갇혀서 해야 되는 그 방송에서. 그쵸. 너무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도 안 그러니까 좋긴 지인 하고요. 찬스는 좀더 나중에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정비된 다음에 맞아, 그런 걸 맞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하죠. 걸로. 자, 그럼 일단은 아무도 안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을 쓸쓸하게 하는 방송.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발 뒤꿈치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앞쪽이 이게 여자 발 사이즈래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여기 아담한데? 그 그쵸? 여자 발 사이즈 치고? 선주 씨는 발이 몇이라고 했죠? 45에서 45 중간이요. 그럼 우리 선주 씨는 남자 거요. 어머, 아니야. 요즘 여자들 40, 45 많아요, 근데 키. 맞아요. 선주 씨는요, 키가 크시고 몸매가 이렇게 쫙 있으시기 어머,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에 진짜 선주 언니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봤던 게 피부. 어머, 너무 그래요? 예쁘다. 제가 언니 보자 때 피부 예쁘다 그랬잖아. 고마워요. 아유, 아저씨. 그두 번째 때 그래서. 키도 너무 크신데, 이게 되게 밸런스가 잘 맞게 커셔서 너무 난 무슨 예쁘더라고요. 칭찬하지? 그래서, 아니, 혜정 씨는 일단 처음 기다리고 봤을 때 있어요. 너무 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약간 러블리함, 사랑스러움, 남자들이 딱 보면은 딱그 미소에, 이 눈웃음에 딱 빠져들겠다. 우리끼리 자, 이거 보지 그래, 내가 말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안 들었는데 말해봤자 우리끼리 놀다가 들어오면 그때 하는 걸로 그래요, 합시다. 맞아요. 수다방송이죠, 이렇게. 맞아요. 어쨌든 그 보시는 분들도 살려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 맞아요. 보고 정보도 좀 얻어가고 이런 것 같아서 네. 일단 할게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끼리 이렇게 우리 인상 좋고 러블리한 혜정씨, 그리고 키도 이렇게 크고, 피부도 좋고, 글래머러스한 우리 선주 언니와 고마워요. 함께하는, 네. 그럼, 잠깐만요, 비웃고 가는 거야. 지금 비웃으면 비웃지 어떡할 말고, 거니? 채팅창에 빨리 들어오라고
어머니네. 진짜 진정한 비웃음이었어. 진정한 비웃음. 아, 여기까지 사랑스럽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저희가 이제 네. 자신있게 엄마 아이언맨 수요이 안녕하세요. 수요이는 무슨 뜻일까? 그거 응팔 보셨어요? 아, 응. 거기서 덕서이. 덕서이가 대학을 가려면 수현이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맞다, 해서 맞다. 아, 수현이. 수현이. 수현이도 자주 오시고 아이언맨은 사실 저는 처음 뵀어요. 저도 저는 둘 분 다 처음 뵀어요. 아 그랬구나. 네. 와.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아이언맨. 나가지 말고 놀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신발 재골기 네. 방송이에요. 꼭 필요한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집에 식구들이 아 무궁화다. 너무 하트. 우리 약간 오늘 좀 러블리하게 해볼까요? 목소리가 너무 러블리하세요. 아, 가와이세요. 우리 강아지한테 맨날 이래. 가와이세요. 가와이가 맞는 거예요? 강아지. 아지아요. 아지아. 아지아. 예, 제 세례명인데 저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진 네. 않지만 이름 아지아를 따서 강아지아에서 그 아지아예요 느낌이. 아지아. 가와이세요. 막 이러면. 아니, 아지아가 막 고개를 이렇게. 되게 도도하구나. 부담스러워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막 주인한테 따라 붙고 이러지 않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따라 붙지 않아. 강아지가 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마중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컨디션 좋을 때는 없는데 안 올 때는 호불호가 매우 분명한 강아지예요. 굉장히 도도한. 네. 혼자 냅둘 네. 거예요. 이렇게 라이벌을 하나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마리는 좀 부담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지금 수현님이 몽둥이네. 말 안 들으면 말 이거. 들어와봐. 몽둥이랑 가르가르 해서 아프겠어요. 아, 이게 목조, 목조. 네, 이 원목 느낌이에요. 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이 원목 느낌 비싸요. 그렇죠. 네. 뭐 비싼데. 자, 여러분들 지금 수야이님 아이언맨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따가 또 오! 수야이님 목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나면 어머, 이렇게. 어머, 애교 많어, 이 친구. 감사합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도 참 좋아하겠다. 또 죽죠, 죽죠. 죽나요? 죽나요? 죽죠. 아, 남자들은 애교에 약해요, 좀. 맞아요. 그렇죠? 그럼, 감독님 어떠세요? 애교 많은 여자? 뭐야? 감독님은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엄청 높게. 그렇구나. 얼굴 예뻐야죠. 얼굴 예쁘면 애교 안 보여도 애교 부린 것 같이.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호준이 짜장님! 호준이 짜장! 준이 짜장, 아, 호준이구나. 호준이 짜장. 아, 짜장면 먹고 싶다. 나도. 우리 짜장. 아, 이러면 무궁하시는구나. 아, 이래, 이래. 아니, 아무리 상품 설명을 열심히 해도 질 수 없다. 아! 자, 너무 잘 맞아. 상품 설명할 필요 없어. 없어. 계속 단발하고, 단발하고 이래야 돼. 애교 부리고 했구나. 그랬구나. 싶다, 진짜. 좋고요. 탕수육을 요즘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짜장면은 꼭 남들이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뺏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시키면 이기실 수 없다고요? 다 쓰셨나요? 꾸준히 짜장면? 그러게. 더 써졌, 다 소진됐나 보다. 원래 다섯 개까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두 분이 놓으시고 있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 짜장면 할 때 저는 항상 짬뽕 국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되게 싫어해요. 하나 시키고자 짬뽕 국물 달라고 하면. 그치, 그치. 아, 막 이렇게 주인이 되게 싫은 소리 내는데. 네. 그래서 항상 세트로 그 짜장 탕수육 세트를 하면서 군만두도 같이 나오고 군만두에서 당당히 짜장 짬뽕 국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우아하게 짬뽕 국물 좀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주세요. 이러면서 좀 불쌍하게 그러니까. 그렇군 어린 양 짜장 짬뽕은 시킬 수 없다. 돈이 없다. 짜장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근데 또 짬짜면이 싫은 게 양이 적어. 아 짬짜면 약간 어설퍼. 어설퍼. 맞아 맞아. 찔끔찔끔. 짜장면은 짜장면 그런데 한 그릇을 고유의 그 맛을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맞아요. 물펜스 상품빵 망입니다. 물펜스가 지금 누가 하시고 있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망했다고. 왜요? 짜고 짜고 세고. 짜고 그래요. 아. 짜고 고비니가 또 곱창 땡기네. 곱창이 곱창 먹어. 이거? 소재재. 너무 좋아. 우리 먹방 할까 그랬어. 우리 다음에 먹방에다가 먹어요. 완전 헐. 먹방은 진짜 잘 먹죠. 그러니까요. 아, 배고프네요. 신발 재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네요. 신발 재고기가 문제가 아침 먹고 점심을 안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저녁 먹었네. 사과 한쪽 먹고 왔어요. 왜요? 다이어트요? 어제 밤 한 11시 12시 삼겹살을 먹고 잤거든요. 삼겹살에 또 빵이 엄청 먹고 자느라 오늘은 내가 또 양심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과를 먹었죠.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하네요. 제가 또 선주 씨가 피부가 좋은 걸 약간 견제해서 어떻게든 좀 이겨보겠다고
사과하날. 그래서 어리잖아요. 저 원래 부은 게 아니라 원래 얼굴이래요. 아니 근데 여자가 약간 살짝 부어있는 게 귀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볼살이 너무 싫어요. 아니에요. 이거 나이 들면 다 빠져요. 그러면은 또 넣어요. 그럴까요? 지방을. 여자들이 어. 빠지면은 아 돈장 돈장 족발 메뉴들로 쫙 지금 쫙 그러니까 사실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요. 네. 잘 마시게 생겼나요? 아니요 피부가 일단 좋으시고 약간 와인을 즐기게 생기셨어요. 네, 와인 이거 먹고 술을 별로 안 먹는데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소주 한 병에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한 잔. 괜찮습니다. 나중에 진짜 네. 곱창이나 뭐 순대밥 같은 방송 저랑 손주 씨 넣어주시면 먹방에 소주 한 잔 가능하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해 넣어달라고 진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오, 곱창 곱창 순대 순대. 진짜 여기 우리 순대 팔잖아요. 뭔가에 맛있어. 자 여러분 오늘 먹방 방송 아니고요. 네. 제 몽둥이 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오늘은 신발 재골기 방송입니다. 네 좋아요. 요 신발 재골기 아,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 지금 구성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없대요. 아, 구성이 없어요. 네 아쉽습니다. 구성이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신발을 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자 네, 성규 씨가 네. 그럼 잠시만요. 신발 재골기예요. 네. 이게 앞에다가 딱 신발을 끼고 나서 네. 이걸로 이거는 뒤에요. 뒤로 이게 길이에 맞춰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쑥쑥 돌리면 신발이 확장돼요. 못 쓰는 신발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그냥 몇 번만 돌려주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맞아요. 구두방 가서 돈 몇천 원 아끼지 마.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할 필요 없이 네. 이것만 써도 웃겨요? 아 진짜요? 정말 편하네요. 그래서 족발 같죠? 어, 족발. 어 진짜 족발 같아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먹지 말아요. 양보하세요. 아~ 다리 양보하세요, 여러분. 근데 요 벌어지고 있어. 내가 요게 진짜 저는 좋았던 게 수현이님 또 써주셨어요. 하트. 제가 네. 선주 씨를 만나니까 목소리가 하이톤이 되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가가미님, 가가미사. 가가미 그거 아닌가? 뭐? 그 뭐지? 나쁜 놈 아니에요?